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집에서는 요 날개, 이 뚜껑을 잘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떼어놓고 가려고요. 얘 때문에 옆에 있는 공간을 못 쓰게 되니까. 나의 브러쉬들이 잘 포장이 되고 있네요. 견과류가 너무 많은데? 그래, 견과류가 많아서 비싼 거야. 날씨가 진짜 추워서 다행이야. 아직 안 좋아. 거의 포장인데? 어, 거의 포장인 것 같아. 내가 진짜 짐 많이 싼 건데도 이렇게 나 진짜 짐 많이 싼 거거든? 아, 짐이 왔어요. 짱 많아. 전신거울 일단 바꿔요. 제가 지금 받치고 있어. 아,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받치고 있는데. 다 뭐 한 게 아니라. 그럴 줄 알고 지금 받치고 있는데. 아, 그냥 너무 힘쓰지 마요. 제가 받치고 있으니까.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영양제를 먹고, 영양제를 밥을 먹은 다음 먹어야 되니까 이거만 먹어야겠다. 반 포장이어서 지금 이제 새로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신발장 신발들은 이렇게 하나로 봉다이에 묶어주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주방용품? 이거는 이제 가방이랑 잠옷, 여기다가 이제 옷을 다 걸어야 돼요. 여기 열심히 택배를 이삿짐을 싼 흔적이 보이시죠? 다른 가구들도 다 넣어주셨고, 이제 이 안에를 제가 메꿔야 돼요. 아,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오늘 하루 종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까지 찍어? 어, 야 네. 여기 지금 통깨도 없고 정말 나의 요리 솜씨를 발휘할 수 없는데 너는 이게 통깨가 없어서 모양이 안 나는 거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안 필요합니까? 먼저 드시오. 빨리 먹어. 어때? 어때? 맛있어. 너무 신기해. 내려오라 그래. 이건 김치말이라는 거지. 걱정되긴 한다. 어, 맛있지? 맛있지? 괜찮아?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다니까. 내가 그래서 점심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맛있죠? 밥이랑 계란만 있으면 돼. 아 대박 큰일 났다. 밥 먹고 왔더니 거울 깨져 있어요. 밖에다가 놔두면 안 됐는데. 아 미쳤어. 저거 어떻게 또 버려. 아주 열심히 이런 걸로 다 보완을 해가지고 나의 향수 파워. 야 여기 완전 향기 도배했어. 향기 엄청나. 이제 다들 갔으니 캐리어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제가 속옷이랑 중요한 문서들? 그런 거를 좀 보관을 했어요. 요거를 이제 까볼게요. 정리를 할게요. 이제 신발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다 계획이 있지. 주방이랑 욕실 용품 좀 넣어볼까요? 샤워볼, 가글액, 핸드워시, 바디워시, 볼, 수건, 모레모에서 주신 수건이거든요. 이걸 일단 걸어놔야겠다. 가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믹순에서 이런 가글이 있어요. 샤인머스켓 향이라고 막 엄청 가글 진짜 한 것처럼 엄청 상쾌해지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혀클리너 칫솔들 그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GBH 세니타이저 스프레이예요. 이제 오시는 분들 소독하라고
이제 여기에는 가글이나 여성청결제, 눈썹 탈색약, 워터픽, 브러쉬 세정제, 브러쉬 세정하는 거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급하게 냉장고에 넣은 저의 제로 칼로리 음료들. 얘네 아이스티도 제로, 요 사이다도 제로, 그리고 얘네들은 아몬드 브리즈라서 칼로리가 좀 적어요. 나름 다이어터 같죠? 이게 진짜 진짜 잘 드는 가위. 확실히 가위도 싼 것보다는 이렇게 좀 비싼 것들이 잘 들더라고요. 어? 고급진데? 아무래도 여기서 살려면은 의자를 늘 준비해놓고 살아야겠어요. 아 너무 힘들다. 하나 먹고 와야겠다.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 그때 이거 엄마가 사줬다고 했던 중식도 그 세트예요. 칼 세트. 짠. 찢는 것까지 할 순 없어. 너무 많아. 짜잔! 요리를 많이 해먹겠다는 의지. 일단은 집어넣어.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 있어. 네, 시리얼 비스킷. 오, 끝. 마음에 들어요? 이제 엄마가 사주신 엄청 비싼 냄비들을 뜯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테인리스여서 스테인리스를 길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와서 하는 걸로. 오늘은 뜯기만 합시다. 상품으로 받은 스타벅스 머그컵이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박스예요. 아니다. 아 이불 박스 하나 있다. 저거는 이불만 들어있으니까 괜찮고 주방용품.